안녕하세요. 저녁 먹고 계속 뻗어 있다가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린 보짠입니다. 4월 21일 목요일 11시 35분인데요. 제가 평소에는 영상을 금요일 오후 6시에 올리잖아요. 근데 지금 촬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일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을 내보겠다는 겁니다. 뭔가 최근에 조회수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이것저것 아이디어 짜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 봤는데, 아무튼 이번에 촬영한 거는 너무 힘만 많이 들어가고 결과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딱그 있죠. 약간 슬럼프를 겪을 때의 느낌이랄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느긋하게 답고 하면서 에너지를 좀 재충전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원래 촬영했던 거는 일주를 위한 미리 다꾸라고 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것까지 촬영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요대로 제 다이어리에 보관을 하고 그냥 일주일치 일기를 좀 몰아서 써볼 겁니다. 몰아서 쓴다? 압축해서? 요약해서 정리를 한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일기에 쓸 거예요. 이게 쓰기 전에 제가 어제 수요일, 4월 20일 수요일에 교보문고 가서 라이브를 하고 왔거든요.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스티커들을 쇼핑을 조금 했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히히클럽의 프레임 스티커랑 엉망진창 낙서인가? 아무튼 그 낙서 스티커 너무 예뻐요. 우리 뚜부한테 주접 떨때 쓰려고 산 거고요. 요거는 핑루. 요것도 사진 꾸밀 때 주접 떨려고 산 거고. 한장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앞뒤로 두 장이 들어있네요. 이 홀로그램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요것도 사진 꾸밀 때쓸 프레임 스티커 만다박스 거예요. 이런 프레임 스티커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핑로 거다. 오늘 쓸까? 주변에 요런 거다 쓰고 지금 프레임만 남아있네요. 요것도 핑로 깃돼지 스티커? 저는 그냥 빵 일러스트만 귀여워서 산 스티커인데 왼쪽 위에 뒷돼지 스티커라고 적혀 있는 거를 보니까 이 배경지에다가 숙고할 수 있는 건가? 뒷돼지도 잘라서 쓰는 스티커래요. 아 맞다, 핑로는 항상 스티커들이 요거 뒤에 배경지도 잘라서 쓰는 스티커예요. 핑로는 항상 요렇게 배경지까지 알뜰하게 쓸수 있는 스티커인 점이 좋죠. 그리고 이 빵은 진짜 특히 너무 귀엽다. 일러스트가 조금 더제 취향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빵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빵 일러스트는 좋아요. 약간 그 포근포근 퐁실퐁실한 그 느낌이랄까? 요거. 요거는 어디 건지 모르고 샀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731 거더라고요. 스티커가 여러 장쫙 있고 그중에서 세장 골라서 1,000원. 저는 조금 데일리하게 쓸수 있는 그런 주제들로 골라봤습니다. 마트, 과제, 커플.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왼쪽 거는 아이코닉, 오른쪽 거는 워너디스. 아이코닉 거는 같은 디자인 스티커가 두 장이 들어있는데 재질이 다르네요. 둘다 투명 스티커인 줄 알고 샀는데 워너디스 거는 앞뒤로 일러스트가 다릅니다. 근데 토끼 너무 귀엽죠? 토끼도 너무 귀엽고 뒤에 요것도 너무 귀여워. 짜잔, 짠. 소꿉친구들. 근데 이 말풍선이 약간 뭐랄까, 반들반들한 재질이라서 그냥 펜으로 써도 안 번지려나 싶기는 해요. 네임펜으로 써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게 제일 궁금해요. 제가
요 하얀색 알파벳 스티커, 이거 러브미 모어 거거든요. 이거 너무 잘 써서 요거를 또 사려 그랬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러브미 모어 수입 재질 스티커가 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는 이게 랜덤팩밖에 없더라고요. 15장에 10,000원. 이게 원래 한 장이 얼마였더라? 한 장이 얼마, 1,3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뜯어봅시다. 저는 진짜 요 하얀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는 좀 제가 잘 쓸 수 있는 파스텔 재질로? 파스텔 색감으로? 오! 어, 이거 좀 예쁘다. 푸른색 펄이 반짝이는 나비 모양 스티커입니다. 오, 헉, 잠깐만, 이거 뜯으니까 진짜 약간 젤리 같은 그런 재질이다. 우와, 분홍색인 줄 알았는데 약간 시럽 같은 그런 느낌? 일단 시작이 좋아요. 그리고 맨 앞에 있었던 거. 요거 보고서 지금 제가, 이거 아니다. 맨 앞에 있었던 거. 요거 보고 지금 제가 고른 거잖아요. 요 색도 괜찮아. 약간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잘 쓰잖아요. 그냥 무난한 동그라미랑 반짝이라서 마음껏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드펄 느낌 난다. 반짝이는 게. 다음 거는? 요것도 뒷모습 보니까 반짝이죠. 아, 요거는 굉장히 강한 펄감의 짜자리 스티커입니다. 이런 게 약간, 이 정도는 랜덤팩의 묘미.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스타일 아니라서 약간 새로운 도전이다. 어? 아, 투명인가? 흰색인가? 나 너무 좋아. 이게 투명입니다. 그러니까 은퇴 스티커예요. 약간 지금까지, 조합 괜찮지 않아요? 아, 나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특히 이 은색은 빛을 많이 받을수록 밝아지면서 반짝반짝 하는 게 참 예쁜 것 같아요. 다음 거는, 오우! 하이틴스러운데 조금 다크한 그런 거 있잖아요. 헉! 잠깐만, 이거 색이 너무 예쁘다. 이것도 살짝 뜯어볼까요? 투명한 건, 이게 젤리 같은 건지? 이것도 그냥 노란색 유광 스티커 그런 거 아니고, 오! 이 뜯어서 자세히 보니까 약간 푸른빛 반짝이 사이에 자주색 반짝반짝 하는 것도 아니다. 자주색 반짝이가 푸른빛으로 빛나는 건가? 하나 더. 요거는 헉, 잠깐만, 이것도 너무 예쁜걸? 이거랑 똑같은 재질이네. 똑같은 건데 패턴은 달라요. 요 밑에는 물방울? 별 모양? 그런 드롭 스티커. 이거 약간 이렇게 색을 신경을 쓰신 건가? 비슷한 톤의 애들끼리 나오면 같이 쓰기 좋으니까 기분도 좋고. 다음 거는 흰색은 아니지만 좋다 좋다. 너무나 예쁜 핑크색 알파벳 스티커입니다. 러브미모 이 알파벳 스티커가 개수도 되게 많고 그러면서 가격은 저렴한데 밑에 숫자도 있어요. 오, 이거는 진짜 찐 골드인데 하트 하나 뜯어볼게요. 뜯어서 보면은 금테입니다, 금테. 근데 수입 재질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수입형 원단? 다음은? 오, 이번엔 은색! 투명한 은퇴 스티커, 은펄 스티커. 아, 조합 너무 좋... 랜덤 팩이지만 이거는 진짜 나 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진짜. 요거 뭐야? 이건 초코색이네? 요런 초코색은 모동숲 다꾸할 때, 제목 쓸 때, 그럴 때 쓰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야? 이거 엄청 조그마하네? 요것도 은색인데요. 앞에 거보다 알파벳 크기가, 얘는 대문자예요. 그리고, 밑에 소문자도 있다. 과연 무슨 색? 아, 나 이런 색 너무 좋아. 너무 예쁘다, 진짜. 근데 이거는 약간 시럽 같은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막상 붙였을 때 어떤 느낌일지는 붙여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이건 은퇴다, 은퇴. 아, 은퇴고 알파벳 모양이 다릅니다. 투명한 스티커겠죠?
투명합니다. 투명해. 마지막 한 장. 오, 이건 금테. 아, 아쉽게도 흰색은 없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로 볼 때 조금 더 밝거든요. 이렇게 뜯어서 보면은 조금 더 깔끔하고 예쁘다. 흰색은 없지만 그러면 흰색은 따로 사는 걸로. 그냥 드롭도 퉁칠게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장. 그리고 알파벳. 하나, 둘, 셋, 넷, 여섯 장. 그리고 한글 스티커 이렇게 두 장. 아, 그래서 제가 뭐 펜이랑 커팅 매트 이런 거 다른 거 산 거 빼고 스티커들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32,500원어치를 샀네요. 이거는 애견 카페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앞에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포토존이에요. 포토존. 이렇게 따로 제가 코닥으로 뽑은 거. 미니샷 3로 4분할해서 뽑았습니다. 팀목 프레임 스티커도 쓰고 싶은데. 어쩌지? 어제 교보문고 라이브에서 시연했던 닭구예요. 이런 인생 내꺼 스타일 프레임 만들어서 사진 꾸미고 숙고하는 거. 하얀 속지 해야겠다 오늘. 이번에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선착순 10분이랑 같이 줌으로 다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랑 같이 줌으로 참여해서 다꾸 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이름이나 닉네임 이런 거 다 확인하고 인사도 하고 했으면은 좋았겠다는 생각이 집에 와서 드는 거 있죠. 이번에는 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서. 그리고 어떤 분이 저 팬이라고 되게 길게 막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온 우주가 다 보짜님이라 그러고 제 영상도 다 보셨다고 그러고 스트리밍에서 이제 채팅으로도 막 저 되게 좋아한다고 해주셨다고 그러고 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지금 이 사진 위에 붙일 프레임 만드는 겁니다.
애용형 스티커 붙이고 싶었는데 4가 없네요. 19는 있는데 4가 없어. 그러면 이건 되겠다. 러브미 모어 이 스티커를 4 1 T가 없으면 만들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알파벳 스티커나 숫자 스티커는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 흰색 스티커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는 역시 이럴 때는 히히클럽이죠. 머리 위에 이 물음표를 붙여주면은 진짜 귀엽겠죠? 어잉? 지금 날 뽑고 있는 거야? 이 스티커 진짜 귀엽죠? 제가 지금 뽀짝뽀짝하게 붙이고 있는 중인데, 와, 이 스티커 이거 한 장 말고 여러 장 사올걸. 그치, 여기 말풍선도 있잖아. 이거 어디 거라고요? 원어디스. 진짜 모노디스 이 스티커도 진짜 잘 샀다. 여기에다가 우리 뚜브 선 그으니까 확실히 더 잘 보이죠? 요거 다 마르면 뒤집어서 뒤에 닦고 할 건데요. 이번에는 아까 코닥으로 뽑은 요 작은 사진들 붙이고 이번 한 줄을 본격적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픽모 프레임 스티커 드디어 오늘 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이런 프레임 스티커 붙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뽑아가지고 이거를 딱 붙였을 때 얘는 이제 이 바깥에까지 다 보여야지 예쁜 사진이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붙이면 저 너무 목만 댕강이지 않아요? 아 이거 여튼 시간 순서대로 닦고 일기를 써야죠. 시간 순서대로
제가 진짜 집순이인데다가 운전을 너무 무서워해서 뚜브랑 산책도 그냥 집 근처로 다니지, 이제 남편이랑 가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멀리 나가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동생이 저희 집에 와 있어서 동생이랑 같이 애견 카페 투어를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오늘도 애견 카페 갔다 왔습니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거 괜찮죠? 흘러내리는 거는 지옥 상점이고, 지금 붙이고 있는 숫자 스티커는 맥스 제로 스파이시. 일기는 이걸로 써볼까요? 제가 시그노 파스텔 컬러 중에서 이 흰색이랑 레몬색은 거의 잘안 쓰고, 나머지 이 다섯 가지 색깔만 잘 써요. 젖어. 여기 아래에 붙이고, 너무 귀엽고. 월요일에 갔던 애견 카페는 전에 몇번 가봤던 데고, 화요일에는 새로운 곳에 가봤어요. 초행길이었다는 얘기죠.
이번에 하얀 속지에 일기 쓰기를 잘하는 것 같죠? 스티커들이 되게 잘 어울린다. 강조하기 위해서 진짜 이 스티커 진짜 잘 샀네. 이게 가운데에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제가 살짝 위에 썼고 사실 가운데에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저만 어려운 게 아니죠. 이 주변에다가 스티커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다 맛있었는데 특히 이 스테이크가 첫 입이 진짜 와 미쳤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날 라이브 끝나고 저녁 안 먹고 잤거든요. 배가 안 고파서. 근데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입안에서 스테이크 맛이 또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저녁을 안 먹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잤습니다. 이 히히클럽 프레임 하나 더 쓰고 싶었는데 일기 쓰다 보니까 공간이 안 나네요. 이 원어디스 스티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 그냥 사진 위에 붙이고 여기 러브 스티커는 지금 제가 조금 고민을 하다가 잘 잘라서 여기 오른쪽에 세로로 붙여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어제 라이브하는 현장 가서는 사진을 따로 못 찍었어요. 배경에 붙이면 더 예쁜 것 같아. 그쵸? 하얀 배경에 붙이니까 진짜 예쁘죠?
핀셋으로 집을 때도 조금 말랑말랑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사진은 여기 가는 길에 찍었던 딱 요 한 장밖에 없지만 세로로 붙인다면 이것도 너무 예쁘고 날짜 스티커는 따로 안 붙이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확실히 너무 집안에만 있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동생이랑 같이 애견 카페 다니면서 운전 연습, 운전 실력 이번에 조금 늘었어요. 매일매일 운전하니까. 또 K클래스 준비하면서 답구하고 어떻게 강의해야 할지 대본 외우고 이런 준비하면서 왜 있죠? 웅크리고 있다 기지개 쫙 켰을 때 이렇게 찌뿌둥했던 몸 쫙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 기지개를 시원하게 켠 것 같은 한 주였어요. 움직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 맞아. 그 스티커도 있지. 스티커도 여기에다가 좀 붙여보고요. 하트도 이렇게 스티커 조각수가 진짜 많아서 수입재질 스티커들은 진짜 아낌없이 쓰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거 정말 잊고 싶지 않아서 여기 한 페이지 더 아까 이야기한 거 메모만 남겨보려고요. 아니야, 요거를 가운데에 붙이는 게 훨씬 예쁘겠다.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에 토끼 붙이고 나니까 얘가 너무 약해 보여서 여기 오른쪽 아래에 그림자 그려서 힘을 조금 주고 지금 벌써 1시 51분이거든요. 중간에 뭐 말리고 자랑하고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요렇게 붙이면 약간 포스터 같을 것 같은데 미니 포스터. 일기 쓰기는 이게 참 좋아요. 그 머릿속에 막 굴러다니던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이제 알았어요. 이게 찌뿌둥했던 마음이 왜 시원해졌는지. 오랜만에 작지만 성취를 맛본 거죠, 제가. 그리고 요 허여멀건한 메모지가 나는 너무도 신경 쓰이기 때문에 요렇게 스티커들을 조금 붙여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 페이지만 제 마음에 들게 완성이 되면은 이 다꾸는 끝입니다. 좋았어. 테두리만 그어줘도 너무 좋구만. 그리고 확실히 모서리는 약간 개인적인 취향. 요새 이렇게 모서리 쫙 잘라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붙일 때도 그렇고 이런 메모지 만들 때도 그렇고 이렇게 모서리 약간 둥글게 잘라주고 있어요.
귀여워. 좋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다이어리에 끼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맨 앞에 화요일에 찍은 사진 한 장 크게 붙이고 이 뒤에 사진 사이사이에 붙이면서 일기를 쭉 썼는데요. 이번에 산 스티커들 중에 이거 히히클럽 엉망진창 실 스티커인가? 이거 진짜 한 장만 사온 게 너무너무 아쉬울 정도고요. 이 프레임 스티커 진짜 사야지 하다가 드디어 쇼핑을 해가지고 드디어 샀는데 너무나 잘 샀고 진짜 너무 귀엽고 워너디스의 소꿉친구들 요것도 활용도가 높아서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요거 요 안에 파가지고 요렇게 쓸 수도 있고 확실히 프레임 스티커 좀 더 사야겠다. 그리고 이번에 산 러브미무어 랜덤팩 스티커들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조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촬영한 거는 거의 편집 안 하고 개따름미미로 올리려고 해요. 지금 시각이 2시 31분. 촬영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3시간 지났네요. 그러면은 자고 일어나서 화이팅! 내일 올린다!